나는 오늘 찬송가 355장을 스트론 색소폰에 맞춰 힘차게 불러보면서 과거의 그 번화한 날들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이 시간을 가져봅니다. 목회지 첫 출발에 어려움을 맞을 때 부름받아 나서는 몸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그러하지만 계속되는 어려운 일들이 경제적인 면에까지 위협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장교 훈련과 사병 훈련은 결코 같이 않단 말이야.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장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순간순간들의 어려운 일들을 잘 참아가며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나는 못되었습니다. 교인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 못하는 나의 모습들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평안한 목회 생활에서 내가 잘났고 나의 능력이 있었기에 나를 과시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는 고사하고 나의 공로로 된 줄 믿고 살았던 나였습니다. 그때마다 겨울의 바람은 사정없이 나를 던져버렸습니다. 연속되는 어려움과 극한 고통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목회 안정을 얻고 찾았노라 하면 또 떠나야 하는 고통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또 떠나야 합니까? 이제는 가족들의 안정도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발, 제발 주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 간구의 기도는 주님께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찬송이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골라잡아 가오리다. 괴로우나 고통이면 피하여 가오리니 아골골짜 빈들에는 외면하고 가오리다. 소돔같은 거리에는 첫 소명자가 갈 곳이며 존귀의 영광 모든 경에 내가 홀로 누리면서 멸시 천대의 십자가는 흉악범이 지고 갈 것이라. 이름 있고 빛이 있는 그곳에는 일하며 주의 영광 이름으로 내 삶을 찾으리라. 새로운 부임지를 향하여 가는 곳은 문제 속에서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그곳에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떠나야 하고 떠나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연속되는 중에 이와 같이 찬송 가사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나의 심정이었습니다. 목회지를 골라 찾아 안정된 곳을 찾았지만 연속하여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또 연속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연속되었던가 하면 내가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였던 일본을 향하여 선교사라는 직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본을 향하여 간 그것이 용서와 화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할 줄 알고
화해할 줄 아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부끄럼 없는 355장을 부르는 찬송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스트런 색소폰으로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